야, 아까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얘 왼쪽 발로 탁 쳐갖고 여기 이쪽 부분 이게 엄청 아프다. 씨, 피었나 봐. 다쳤나 봐. 지금 정신 됐어.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2층하고 3층 사이에 씨, 2층하고 3층 사이에서 넘어졌어. 어디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걸렸어. 바보같이. 2.5층에서 넘어졌어. 꼬당 앞으로 그냥. 다행히 머리통 안 다치고, 이거 팔로 그냥 쭉 해가고, 이렇게 해갖고 고쳤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죽겠어. 몸 전체가. 그래서 여기 부었어. 여기 지금 붓으니까. 그래갖고. 얼얼해서 잘 피지 못해. 그래서 깍, 응? 팔을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팔을 피는데 쉽지가 않네. 팔이 저 잡아줘, 끌었어. 잡아줘야 되나 봐. 풀나봐. 이렇게 저기 움츠렸나 봐. 정형외과 가야 되나 봐. 아이씨, 계단을 왜 올라가갖고 야단이야. 미치지. 일도 못 나가겠어, 나중에는. 큰일 났다, 야. 엄청 얼얼하고 그래요. 야, 하시는 나 풀이 좋은데? 풀. 외층에 풀로 하라고 했는데 풀파스 아니야 그 풀파스가 뭐야 가만히 있어 난풀 사러 왔거든 풀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병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3,800원 신신파스 핫 오메 나 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병신 다 됐어. 이렇게 작게 했어. 그때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엄청나게. 누웠나 봐. 이게 잘안 돼. 어우 더 빼야 돼. 팔을 어떻게 좀더 빼서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알콜로 딱 그거 뭐 하고 했는데. 잘안 되네. 알콜도 그렇게 그렇구나. 아니 왜 엘리베이터 타고 가방 다니더니만 왜 하필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그냥 저기 하고 와이 그러고 있어. 아이 이런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좀 나은가? 그렇게 적구론 가서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문제야, 문제야. 큰일 났다. 그러고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야, 이 전이 어디 갔냐? 딱발이야 야, 그냥 이거 하나네 이것만 있어 저기 뭐 붙이는 거 그런 거 없나 봐
옛날 다르네. 옛날에 그 CC 파스만 있어도 그만이었는데 앞이 이거 뭐고 할 적에 그냥 삐는 거 병원 그딴 거 어딨어.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붙이고 말았지. 여기 뭐 저기 갔어. 더 하면 안 돼. 아, 멍청한 아저씨야. 넘어지고 야, 나는 왜? 응? 너 넘어지라고 했어? 이게 부었다, 야. 부었어. 금방 부어. 어디 나갔는데, 저기는 완전히 나간 건 아니고, 어디 저기. 하듯이 있나 봐. 충격받았나 봐, 여기. 이게 지금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나 봐. 이렇게 빠져야 돼. 쉽지가 않은가? 힘 빼! 힘 빼! 쉽지가 않네. 신시바스 안 바르다가 지금 오랜만에 바르는 거야. 오랜만에서는 안 다쳤는데 오늘따라 왜 그러냐. 마지막 청소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게. 아, 문제야, 문제. 모르세요, 아저씨. 응? 모르세요. 왜 크리스마스 사세요? 문제야, 문제. 문제다, 문제. 아유. 아니, 계단에서 왜 넘어져? 아이씨. 아유, 그러게 운이 없다 보니까 난 별거 다 안 해. 이거 어떡하냐? 병원 갔어, 정형외과 갔어, 또. 이거 가야 되나? 아우, 그렇게 충격 먹어갖고 저기 한 것 같긴 한데. 시큼하고 그래. 겹치르긴 했는데, 찌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빼냐? 틀어졌을 거야, 아마. 틀어졌어, 이렇게. 아파, 지금 무게가.
여기가 아파. 이쪽이. 이게 계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짚어치기, 이쪽으로 짚어치기, 여기로. 꽝! 엄청 아팠어. 머리통 안 깨진 게 다행인 거야, 여기. 앞으로 지켜갖고 하고 있었는데, 팔로 그냥, 이렇게, 눈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 앞뒤에 걸렸어. 계단 앞뒤에 걸렸어. 그냥 쭉 넣었지. 그냥 멍청하지. 왜 그러면 그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벌써 두 번째야. 계단으로 거의 안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계단은 똑같았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차고 돈 좀 벌어줄까 했더니만 다쳤어. 다툰 아저씨. 이 일자리도 못 구하면 어떡하려고. 큰일 났네. 딱 이거 알바라도 해야 되던 거였었는데. 엄청난 아저씨 됐어. 그러게. 운명의 신이 별로 안 좋아지나 봐. 나 이 청소도 하고 저기 짐 정리도 해야 되는데. 문제야, 문제. 아,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으면 이상 없을 거 아니야. 아, 계단으로 타고서 그릴 때고 있어. 이 계단이 여기 불빛이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정신을 딴 데 뒀지?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굳이 안 오면 저 시험장에 있다가 가야 돼.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서 걸려서 넘어오는 거야, 여기. 딴 데가 아니야. 바로 여기. 2층, 여기 이제, 올라가다 여기서 걸린 거야. 여기서 걸렸어. 그냥 올라가니까 이게, 어둠이 여기서 가고, 여기서 그냥 꽝 가고, 거시게 한 거야. 2.5층. 와. 그래서 문제야. 계단을 밟는 것도 바보야. 계단을 잘 밟지 못해갖고 다치고 말이야. 멍청해.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야, 계란을 다 삶았어. 그래서 보일러는 가스 안 쓰려고. 좀 가스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했는지. 아, 엄청 아파서 그랬어. 그치, 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옷까지 정리. 이제 옷까지 정리만 하면, 그리고 이제 작동상에, 부수적으로 그거 치우기만 하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들어가졌어요. 필배. 그래갖고. 여기 저긴 엄청 저려. 끊어질 거 같네.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좀 어떻게 빼야 되는데. 못 빼지. 잘 빼는 분들은 뚝뚝뚝 할 텐데. 처음이라서. 잘 안 되고 있어. 진짜 수고들 많이 해요. 안경도 버려야 되는데. 잘 가라. 그래야지. 에휴.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더 아파. 야, 묵묵히 걸어가고 있대. 잘하고 있어. 그거 뭐 간다고 해서 가는 거야. 맨날 행사 잡혔는데 가야지. 근데 왜 그런 행사를 잡았어? 누가? 예전부터 그랬어? 그런 거 왜 해? 국내 정치하고 잘하고 말지. 국무총리가 잘 안 해서 그런가? 아까 그 직원이 60여 명이나 있다나 봐. 현재 증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그랬던 거. 직원 6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공단 건물 위를 지나. 여기까지만 그래?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아프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여기까지만 가려고 이렇게 덮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러고 아프네. 더 안 되네. 힘을 좀 줘야 되네. 거기는 원래 불 나는구나. 그리고 알고 있어. 다들 그쪽에는 불나기가 있어. 그러면서 다들 이해하고 있어. 군인연합단 이거 문제다. 이 작업질도 못하게 됐어.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죽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 계단을 걸 때는 너무 빨리 걸으니까 그 앞지러 가니까는 너무 지지. 앞을 잘 보고 걷지 않고. 야, 저거 캔 거, 저거 옛날 거 아니냐? 스톰 쉐도. 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홍콩을 좀 넘나들고 있어. 중국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나 옛날 생각나. 너 내 식민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중공이 시진핑이 야, 너 다 저기 하고 그냥 저기 얘기하자. 이러면서 올 거. 그래서 그런 거야. 세상은 저렇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또. 아우, 그러게. 야,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너 저게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애쓰는 것 봐. 힘 죽고 있어. 힘 안 줘야 되는데. 신이 안 죽거나 말거나 다 문제야. 이게 끈끈해. 엄청 테라프가 아프고 있어.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바보 같은 아저씨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다음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세요. 문제야. 아유, 멍청해. 그러게.
그렇지, 좀 수도 많이 있나 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나 조심했어야 되는데 또 유턴이고 있어. 계란 다 삶았어. 응. 야, 토끼. 얘가 저기 뭐야? 티웨이 토끼. 어, 무토 아니 무토인가 무토신인가? 아 금방 또 잊어버렸네. 어, 빨간 토끼, 파란 토끼. 여기는 파란 토끼, 녹색 토끼, 연토끼. 어, 티웨이. 이거 티웨이 초창기 때 타고 갔던 거야. 티웨이 초창기 때 이거 뜨거 타려고 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어? 티웨이 타고 어디 갔다 왔어? 티웨이 타고 어디 갔다 왔냐? 어? 어? 그 베끼지 베끼지면 안 되는데 야시시하게 베끼자. 베끼지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티웨이 또 한번 찍어보고 잘 가라 그래야지. 네, 수고들 많이 하세요. 아우 다리 엄청 팔 아프네. 큰일 났다 이거. 마지막까지 그냥 말썽이네 난. 어, 문제야. 아우 문제가 많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제주도에 카르만 와류 발생이라고 하네. 카르만 와류. VORTS, 보텍스. 카르만 와류란다. 아우, 씨. 마지막이 순탄치 않네. 문제네, 문제. 왜 그랬어, 아저씨. 참, 왜 그랬어. 문제야, 문제. 정신적으로 문제. 아, 좀 쉬어야지. 이거 어떻게 빼버려야 되는데. 빼긴 빼야 되는데. 고무줄 갖다가 잡아들어야지. 붙잡으면 여기서 고무줄로 그냥 빼버려야 되는데. 와이어 같다. 와이어 어딨어? 고무줄 와이어. 어.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다 옛날 거야, 어떻게 된 게, 아이.
야, 저기 소말리아고 있는데, 소말리아 뭔가 했더니만, 어? 저기야, 소말리 목에 현상금 많이 붙었네. 그 누구도 거기 소말리 때문에 소말리 그뭔 소린가 했더니 쟤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야야 조심해. 나 이게 다쳐서 엄청 아프네. 빨리 쉬어야겠다. 아유 내일 해야지. 굿바이.